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내일이 주일인데 한번 그 오늘 있었던 일 비디오로 만들면서 M스튜디오 출시에 앞선 촬영을 해봤습니다. 여기 보이고 있는 것은 매미입니다. 이 매미는 제가 그 페북에 올렸던 그 매미입니다만은 이렇게 열심히 제 옆에서 아침 산행길에 뭐 다른 새들하고 같이 막 우짖는 합창을 하는 연주를 저는 이제 그 매미가 마지막 그 삶을 산에서 지내고 이제 곧 멋진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그어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성경에는 동물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니니까 저 세상에도 이런 반려동물 같이 뭐 이런 그 우리 주변에 같이 아름다운 동물들이 같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먼저 세상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근데 오늘 아침에 그 갑자기 이 매미 한 마리가 길에 이렇게 35원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매미를 이제 데려다가 나무에 이렇게 잘 거기서 있으라고 샀더니 자꾸 떨어져서 이제 거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데리고 임종이라고 그럴까요?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매미가 떠나는 길을 한번 내 사무실에 같이 있으면서 빠이빠이를 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. 그리고서 제가 이 매미를 보니까 이 매미가 너무 잘생겼어요. 그 엔지니어로 볼 때에 이 하나하나 이 세부, 여기에 이렇게 이제 뭐, 비닐이 아니죠. 아주 그 공기를 안 통하면서 굉장히 가벼운 머트리얼. 아마 이런 그것을 만드는, 그리고 거기에 이런 프레임을 넣어서 아주 그 견고하게 그것들을 잡아주는 이 프레임이 곡선으로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그런 게참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자세히 이제 그 보는데 이게 자꾸 조금씩 움직여요. 이렇게 그 바로 어느 순간 저 세상을 가지 않고 물론 이제 그 마음 떠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변하면서 이제 움직이면서 아마 한 7, 8시간 이상 그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조금 움직일 때 직원들은 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무튼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정말 우리가 그저 세상을 떠나갈 때뭐 누구나 다 떠나가는 일이죠. 뭐 특별한 것은 아닌데 떠나갈 때 과연 그 잠을 자듯 졸리고 싶어서 잠을 자고 싶은 마음에 떠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매미도 특히 그 타락은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. 혹인 그 노아 홍수 때는 그 모든 동물이 같이 한번 심판을 받죠. 죄 없이 그렇게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매미의 삶을 보면서 죽음과 또저 세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은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억측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더불어 이렇게 사이언스의 과학의 최첨단의 것으로 만들어진 매미를 창조하신 그 과정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. 물론 뭐 창조냐 아니냐, 빅뱅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빅뱅도 그 원천적 원천 그 우주의 처음에 그 정말 그 농구공만한 우주로부터 터졌다고 그러는 그 원래의 농구공은 또 그럼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따지면 다 끝이 없는 대화가 되는 듯합니다. 아무튼 이런 아름다운 세상 또 요즘엔 페북도 또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이런 세상에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고 싶은데 또 8월 15일 날뭐뭐 원자 뭐야 ICBM을 쏜다 뭐 한다 해서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내일 주일을 맞이해서 임종의 이야기를 한번 이 매미를 통해서 축제의 향연을 하고 떠나는 저 매미처럼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매미 이야기를 들려봤습니다. 여러분
더 행복한 주말 되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